지금 다른 거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절에 계신 분들 오로지 참나 찾으셔야 돼, 참나. 그 반야신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반야신경 그 기억나세요? 그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여기서도 관자재 그러면 자재라는 게 이거죠, 자재. 자유자재란 뜻인데 자재. 자재. 이 자재란 말이요, 원래 이게 신이에요, 신. 자재. 자재가요,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은 신입니다. 자연도 신이에요. 보세요. 스스로 그러한 존재. 자기 원리에 따라 스스로 그러해요.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말미암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존재한테 말미암지 않아요. 스스로 말미암아요. 장자에는 뭐라고 그랬죠? 장자에는 자본작은. 자기가 자기의 뿌리예요. 자기가 자기의 근본이고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았고. 자유란 말이 엄청난 겁니다. 자유는 원래 신이에요. 신의 속성이에요. 신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요. 신이 아닌 존재들은 신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창조해야 존재하잖아요. 창조주는 그럼 어때요? 스스로 존재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뭐예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현존하는 자가 신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신의 자리예요. 하느님 자리예요. 불교에서는 이거 나오면 다 거품물죠. 자성. 자성. 여기에 거품물지 않아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갖춘 성품, 자성. 신의 속성이에요. 신이 갖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존재. 자성이란 말은 그냥 뭐 너의 속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철학적으로 자성 이러면 그 불교에서요. 자성이라는 게 지닌 의미가 다양한데, 불변의, 스스로 갖춘 불변의 본질. 변화하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불변의 본질, 그리고 그런 본질을 갖춘 존재들을 자성, 그러면 자재, 자유, 자본, 자근, 자성 다 통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우주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죠.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인연 따라 존재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해요. 이 신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 자성을 부정하려고 한다고요. 자성을 부정하려고. 불변의 본질이 있다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그 관자재에 들어있는 자재도 자유자재 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에서 자유자재를 갖고 계신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격인 보살께서, 하느님격인 보살께서, 관자재 보살께서 이런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인도 말로. 우주를 관하여 굽어보시는 하느님, 이 소리입니다. 그런 관세음 보살이 뭐를 해요? 관세음 보살이 뭐를 해요? 반야신경 처음에? 관세음보살이 심오한,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그때 뭘 알아요? 오온이 모두 공인 줄 알았다. 자, 반야신경 살짝만 풀어드립니다. 반야신경 살짝만 풀어드려요.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자, 이게 어디서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주체는 관자재죠. 관세음이죠. 관세음이 반야바라미 행할 때,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분별지에 드셨을 때, 그 무분별지가 뭐죠? 예. 청정광명심. 모든 곳에서 빛나는 형상이 없어서 무분별이에요. 형상이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 상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오온도 없고, 지수화풍 4대도 없고, 오온 중에 4대가 들어갑니다. 오온 중에 3개 들어가요, 4대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없다에 4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이 없다는 거는 뭔가를 따져보지 못하니까 이원성도 없어요. 자, 초기불경 깨왔다경에서 디가니까야 깨왔다경에서 석가모니께서 청정광명의 마음, 형상이 없고 볼수 없는 무한한 모든 곳에서 빛나는 그 의식에서는 오온도 사대도 이 어떤 길고 짧고 이쁘고 추한 이원성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깊게 행할 때, 그럼 이 반야바라밀이 뭔데요? 반야바라밀이 무운별지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중간학파나 유식학파나 반야바라밀은 무운별지가 본질이에요. 이 무운별지를 반야지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반야지에 들어서 뭘 꿰뚫어 봤어요? 오온이 공한 줄 알았어요. 무운별지에 들어서 뭘 꿰뚫어 봤어요? 오온과 모든 지수화풍과 이원성이 공한 줄을 텅 비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이어지죠. 초기불경에서 부처님이 무분별지로 꿰뚫어 본 거를, 일체가 공하다는 걸 꿰뚫어 본 거, 오온이 공한 줄 꿰뚫어 봤어요. 반야바라밀은, 대승의 반야바라밀, 관세음보살이 닦은 반야바라밀도 똑같아요. 반야바라밀에 들었더니 뭘 꿰뚫어 봤어요? 오온의 자성이 텅 비었다는 걸 꿰뚫어 봤어요.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저기 달라이라마나 림포체 이런 분들이 나가리인 이유, 나가리인 이유 하나만 듣게요. 지금 한국 불교의 수많은 스님들, 여기도 지금 스님들 듣고 계시겠죠? 수많은 스님들 딱 헛소리하는 첫째, 오온이 왜 공합니까? 반야바라밀에서 오온이 왜 공합니까? 풀어보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화두입니다. 오온이 왜 공합니까? 오온은 분명히 지금 생각, 감정, 오감, 색수상행식이 굴러가는데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로 오온이 공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반야바라밀로 오온이 공한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오온이 공하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스님들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온은, 자, 중간학파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견성 못한 분들은 꼭 중간학파에 의지합니다. 그 견성 못한 분들이요. 견성 못한 스님들, 스님 노릇하라고 나온 거예요. 중간 가르침. 자, 가르쳐줘요. 논리로 풀어줘요. 왜 거긴 논리로 풀어주거든요. 체험 없어요. 논리로 풀어줍니다. 오온은 연기해. 연기는 상호우전적으로 굴러가. 상호우전적이라는 거는 자성,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아까 말했죠. 신만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오온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인연 따라 존재하니까. 여러분은 신이 아니죠?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있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오온은 연기하니까 자성이 없으니까 무자성을 다른 말로 공이라 그래. 오케이. 끝. 지금 불교대학 나와서 다 이런 헛소리 합니다. 자, 이 말도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관세음보살은요,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반야바라밀 속에서 오온이 공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소리 짓거리는 건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냥 분석지지. 반야지는 무분별지입니다. 핵심이 무분별지로 지금 안 거예요. 자, 관세음은 무분별지 상태라는 거는 석가모니가 말한 청정광명식 상태에서 지수화풍 4대 오온이 아예 다 사라져버린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안 거예요. 이말 이해되세요? 시공을 초월한 의식 속에서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관세음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청정광명 상태에서 오온도 사대도 어떤 이원성도 그 의식에는 없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참나 자리에서 안 거라고요. 근데 무분별지에서 안 거를 분별지로 떠든다고요. 오온은 연기하기 때문에 상호우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자성이 없으니 고로 오온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100점, 중간학파에서는 100점. 반야신경에서는 빵점, 석가모니 가르침하고도 안 맞아요. 빵점. 오온이 연기하니까 공하단 말을 석가모니는 안 했어요. 청정광명심 속에서는 오온이 없다 그랬어요. 사대도 소멸돼 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이원성도 소멸돼 버린다 그랬어요. 모든 이원성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무분별의 지혜, 공적 영지, 무분별지, 반야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선 오온이 없더라고 말을 해야만 여러분은 오온이 공하다는 걸 이해한 겁니다. 안 그렇고 안 그런 상태로 이해하신 거는
반야신경을 완전히 수박 거닳기로 수박 껍질만 미치게 핥고 계신 뭐예요? 수박 맛을 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왜 몰라 하라고 하는지 백날 이론 따져봐라. 몰라 하는 놈 못 이긴다. 아주 스님들은 그냥 저기 지들이 모른다는 거 가리는 용도로 써요. 오는 연기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불변의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성이 없으니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 관세음이 그따위로 오온이 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심오한 반야바라밀에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내 약간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당신 말은 뭐 일리 있을지 모르지만 중간파는 다르다니까요? 개소리요. 중간파가 오온이 연기하니까 공하다고 짓거리는 건요, 분별지에서만 떠들어요. 중간파도 영수보살도 결국 궁극을, 자, 달라이라마까지도 오온이 공하다는 걸 이 분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견성을 하려면 오직 무분별지, 반야지, 정광명, 청정광명심에 들어가서 거기서만이 오로지 이 반야지라야 오온이 공하다는 걸 직관할 수 있다 그래요. 직관. 불교 용어로요. 어렵습니다. 현량이라고 그래요. 직관. 직관할 수 있는 상태는 무분별지밖에 없어요. 분별지는요, 분석만 가능해요. 자, 분별지는 분석만 가능합니다. 자, 이건 달라이라마가 평생 하신 주장이에요.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거예요. 용수 이론, 달라이라마 이론으로 갖다 붙여도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공하다고 말할 때는 무분별지 상태에서 오롯이 공만 직관하면서, 분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관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관에서 나와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일단 직관이 베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반야신경 보면요, 오온이 공한데 공이 오온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다가 뒤에 가면 그 오로지 그 반야지의 상태에서 뭐라 모든 게 공하다는 얘기만 해요. 반야신경 공하다, 공하다, 공하다. 다 공하다. 사성제도 공하다, 12연기도 공하다, 18계도 공하다, 육근의 모든 작용이 공하다. 다 공하다고 때리는 거를 달라이라마께서도 주장합니다. 왜 반야신경에서 뒤에 가서 다 공하다고만 하는가? 앞에서는 오온이 공인데 공이 오온이다 이런 말도 균형 잡힌 말을 하다가 뒤에 가면 계속 공만 노래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달라이라마께 설명하는지 아세요? 무분별지 상태이기 때문에 공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무분별지라서 오로지 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는 얘기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가. 단, 무분별지에 그러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꾸 분석으로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또 달라이라마는 그말 해놓고도 왜 공합니까? 그러면 또 연기하니까 공한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무분별지 상태에서는요, 시공을 초월한, 주객을 초월한 무분별지는 분별이 없는지는 공을 직관만 하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온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다양성도 없어요. 무분별이니까. 공만 해요. 석가모니께서 청정광명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건 오온 4대 이원성이 아니에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없거든요, 이게. 석가모니가 주장했잖아요. 정광명 상태에서는, 무분별지 상태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뭐만 직관해요? 공만 직관해요. 똑같은 거를 써놓은 건데요. 자, 다만 소승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게 오온이 공하다는 똑같은데,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오온이 공하다는 똑같은데 소승불교, 초기불교 이론에서는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게 아공을 주장하는 데 동원돼요. 자, 에고를 구성하는 게 오온이니까, 오온이 공하니까 나라는 자아가 없다 해서 아공을 얘기하는 데 이게 쓰여요.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 공하니까 내가 없는 거다. 자, 여기서는 오온 자체가 공한데 공이 또 오온으로 작용하는 거 보니 만법이 공하다 그래서 법공을 주장하는 데 쓰여요. 이것만 다릅니다. 이쪽은 법공을 주장하고 싶은 거고 이쪽은 아공을 주장하고 싶은 건데 둘다 오온이 공하다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나 소승불교 가르침이 하나로 꿰지는 겁니다. 근본에서는 공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공. 공자리에선 대승, 소승, 석가모니, 관세음, 어떤 그 대승 보살들과 이 석가모니라는 역사적 부처님의 가르침에 차이가 없어요.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 공하니까 내가 공한 거네요라고 아공을 얘기하든가, 오온 자체가 온 우주를 구성하니까 온 우주가 공하네요라고 법공을 얘기하든가 아공을 얘기하든가 이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공을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분별지 상태에서는 일체가 공하더라 해서 공에서 끝나요. 여기가 열반이거든요. 열반을 얻고 끝내요. 근데 보살 사상에서는요, 오온이 공인데 공이 도로 오온이란 얘기를 강조해요. 반야신경이 그렇죠. 오온이 공이더란 말로 안 끝내요. 색 즉시 공, 그 다음 뭘 얘기를 해요? 공 즉시 색, 다시 나와버려요. 다시 나옵니다, 열반에서. 이게 대승 사상의 특징. 그래서 보살은 열반의 세계에서 다시 나와요, 중생계로. 원래 공인 줄 알고 다시 나와요. 이게 법공의 맛이고요. 아공은 열반인 세계로 들어가고 끝나요. 같은 오온의 공인데 다르게 활용한다는 거. 뭐 여기까지만 해드리면. 자,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방하세요. 삼방하세요. 그래도 어렵다. 삼방하세요. 이제 필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진여 열반 강의 때 제가 이거 또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몰라 하라고요. 몰라 하세요. 몰라 하세요. 몰라 하면 무분별지예요. 바로 무분별지예요. 거기서 공을 직관해요. 머리를 따져서 연기하니까 공이다.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나름의 자명한 부분적 자명의 맛은 있는데, 진짜 자명을 알고 싶으면 몰라 하세요. 그러면 진짜 공을 직관해요. 제발 제 강의 보고 한 번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릉샘 치고 한 번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봉호 선생님은 예전에 호흡법 설명이 너무 너무 쉬워서 이거 사람들이 안 할까 걱정이다 하는 거랑 저도 똑같아요. 견성이 너무 쉬워서 이거 안할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라만 하면 견성이라고 제가 번역한 책 수신결에 있는데, 수신결에서 나온 말인데요. 단지 불회, 몰라. 이해하지 못했다거든요. 다만 이해하지 못한 것만 알면, 다만 모르겠다는 것만 알면 즉시 견성이다. 곧장 그것이 견성이다. 요게 수신결에 있는 말이에요. 승산스님도 요 수신결에 있는 말을 저희 스승인 고봉스님한테 요 구절을 배워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써먹으신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라고. 법공 세상 모든 법이다 실체가 없다 공이다. 모든 법은 참나작용이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하나예요. 세상법이, 자, 요 컵이 불변의 실체가 없어요. 이 컵에는. 왜? 불변의 실체는 뭐예요? 참나요. 참나만이 불변의 실체예요. 따라서 이 컵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이 컵은 불변의 실체가 없다. 동시에 이 컵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소리입니다. 요게 하나로 보여야 돼요. 요게 찢어져 버리면 중간론으로 갑니다. 요게 찢어져 버리면 참나의 작용이다는 어디 가버리고, 이 컵엔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에만 집중해서 이론적으로 파면 중간파가 되고, 이 컵엔 실체가 없다는 걸 체험적으로 파가지고 무분별리를 터득해서 그걸 자명한 개념으로 정리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오온은, 물질은, 본질이 공성이다. 공즉시색. 그 공성의 작용이 물질이고 오온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참나만이 불변의 실체거든요. 따라서 이 컵은 참나의 작용이죠. 그럼 컵도 본래 참나가 돼요. 이래야 재밌어져요. 컵이 본래 참나다. 컵이 공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컵이 본래 참나다까지 가야 돼요. 이건 체험 없으면 못 갑니다. 이론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이론으로 따지는 데는 다 참나 부정으로 끝나요. 이론으로 참나를 어떻게 따져요?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서 밀교는 참나 있다고, 현교, 중간파 같은 현교는 참나 없다로 끝나고, 밀교는 참나 있다로 끝납니다. 참나 없다는 것만 자꾸 들으신 분들은요, 자꾸 저기 중간 쪽 경전이나 이론을 자꾸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저기, 머리는 깎았는데 아는 체는 해야겠는데 이론은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하고 한 분들이 급하게 갖다 쓰기 좋은 이론이 연기하니까 공하고 연기해서 자성이 없어서 공하다는 겁니다. 요것만 갖다 쓰시고 체험이 안 나온다. 그럼 땡이에요. 예.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홍의각당에서 법공 체험하셨나요?
아, 예, 마음법이라는 게, 존재라는 게 연기하더라고요. 연기하니까 자성이 없어서 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하다는 건 자성이 없어서 불변의 실체가 없는 거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사도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학당에서는 신사도 못 받아요. 구급, 만년 구급 뭐 하실 거 아니면, 몰라 해가지고 무분별지를 체험하셔야 학당에서 신사라도 받습니다. 신사도 구급이지만, 참나 아는 구급인 신사가 되셔야 돼요. 저기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뭐 천하의 림포체라도 누구라도 학당 오면 구급밖에 안 돼요. 불교는 참나 만나야 돼요. 자, 초기 불교는 소승 불교든 초기 불교든 초기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원 가르침이요. 소승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후대에 한 500년 굴렸잖아요. 그때 형성된 가르침들을 이제 주로 소승 불교 그러죠. 지금까지 전해오죠, 가르침 자체는. 다만, 그때 이제 주로 정리됐던 가르침인데, 자, 소승불교건 초기불교건 열반에 들자가 핵심입니다. 열반을 체득해야 돼요. 열반은요, 무분별지예요. 아니, 석가모니가 깨왔다경에서 무분별의 그 의식 상태, 분별이 없고 무한하게 빛나는 의식 상태에서는 오온이 공하더라 했잖아요. 거기 열반 자리에 오온이 공하다는 건 열반에서만 공하거든요. 열반에서만 지수화풍이 사라져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 자리는. 그 열반 자리예요. 그럼 열반 터득 안 하고 뭐 백날 뭐 알아차리고 윗바사나하고 별지랄을 다 해보세요. 열반 체득 못한 놈은 절대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대승불교 뭐별 연기가 어떻고 무자성이 어떻고 뭐 별지랄 다 해보세요. 무분별지 터득에서 견성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용수보살 가르침은 용수보살 가르침마저도 무분별지 들어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지 들어간 놈은 한 놈도 없고, 다 무분별지 들어가라고 방편으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언어로 이루어졌는데 그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자성이 없고 공하고 인연 따라 만들어진 세계고 영원 불멸한 게 없다는 걸 지적하는 중간 사상만 연구하면 해탈한 것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꾸 용수보살 위상이 올라가고 중간파를 공부하는 거죠. 왜? 체험 없이 가능하니까. 체험 없이 분석은 가능하니까. 자, 용수보살의 문제점은 뭐냐? 분석만으로 완결되게 법공을 설명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결론은 무분별지 들어야만 공성을 직관한다고 했어요. 공성의 분석은 자기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줬고 언어를 초월해야 공성의 직관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두 개가 체험과 개념이 피드백을 서로 해줘야 더 자명해질 텐데, 지금 개념 따로 놀고 체험 따로 놀아버리면, 체험 없이 개념만으로 설명이 다될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누가 체험을 해요? 개념만 해가지고 아는 체 하지. 그래서 지금 중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체험 없는 것들이 중간 사상 공부에서 연기니까 무자성이니까 공이다고 해가지고, 요말 짓거리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다 참나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참나가 본래 무자성이고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공부 안한 애들이 공부한 사람들 때려잡는데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나 체험 한 사람이 많겠어요? 참나 체험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용수가 인기입니다. 참나 모르면 꽝이에요. 아니, 초기불교에서, 남방불교에서, 소승불교 쪽에서 열반 모르면 꽝이지. 뭔 열반 모르는 애들 말을 듣고 있으면 뭐예요? 열반 어차피 열반에 못 들어가는데. 열반 못 얻으면 끝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열반 들어가라고 한 얘기지. 열반 못 들어가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저기 신림동 고시촌에 고시학경 못 하고 그냥 법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 있죠. 시험만 보면 떨어지죠. 학경 못 했는데 그냥 말만 많은 분들, 선빵마군이라 그래요. 선빵마군이들한테 당하시면요. 절대 견성 못 합니다. 절대 해탈 못 합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몰라 한번더 하세요. 무분별지에 들어서 오온이 공한지 관해 보세요. 진짜로 공한지. 그래야 반야신경이 나한테서 일어나죠. 반야신경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죠. 반야신경 언제까지 그거 외우고 있을래요? 심지어 전에 계신 그 보살님들, 할머니분들, 평생 외웠어요. 반야신경을. 뜻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평생 외웠지.
첫 구절만 풀어도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라밀 무분별지 상태에서 공성을 직관할 때 오롯이 오원도 사대도 이원성도 다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만 있으니까 뭐가 알아차려져요? 오온이 공한 줄 알아차려졌죠. 오온이 공한 줄만 안게 아니에요. 오온이 본래 참나예요. 참나가 작용으로 오온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살아갈 수 있는 보살의 살림살이가 갖춰진 거죠. 법공. 마음법이 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구나. 동시에 이 말은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 그대로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또한도 참나 작용인 줄 아니까 고난이 극복되는 거예요. 고난이 또 밖에 따로 있어서 또 역경으로 경계로 존재하면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을 하겠어요, 고난에서. 고난 또한 참나 작용인 줄 아니까 굴려서 쓸수 있게 된 거예요. 오온이 공한 줄 아니까 굴려서 쓸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은 게 오온이 공하다는 소리는 오온이 곧 공이요. 공이 그대로 오온이라는 소리다 이 소리예요. 오온의 본질이 공성이요. 오온의 자성이 공성이요. 공성의 작용이 오온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소리예요. 마음법이 참나작용이다는 거는 만물을 신이 창조했다는 소리랑 같은 얘기죠. 일체 만물이 만유가 우주 만유가 다 신의 작용이에요. 그대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란 말은 원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존재는 신밖에 없는데 우주 만물도 자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주 만물을 자연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도 자연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스스로 뭘할수 있는 것 같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아니에요. 이 포도 한 알마저도 우주니까 자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같죠? 이 포도 한 알도 스스로 그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포도 한 알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신이라니까요. 스스로 그러한 존재. 이 포도가 연기 따라 만들어졌지 스스로 그러하다고 말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포도가 연기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말한 사람은 수박의 껍질만 핥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박의 속살은 못 먹어본 사람이에요. 이 포도가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본래 자연인 겁니다. 자연. 몰라가 잘 되게 되시면 뭐든지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는 아공, 복공, 구공밖에 없어요. 에고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왜? 참나가 본질이다. 마음법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왜? 참나의 작용이다. 에고와 마음법은 다 참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따라서 본래 참나다. 구공. 그래서 참나의 뜻은 육바라밀밖에 없다. 육바라밀 구현이 우리 보살의 목표요, 사명이요, 우리 모든 중생들의 목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게 답니다. 몰라 잘하시는 분이 제가 말한 거를 체험으로 자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더할 말이 없죠. 한마디로 포도가 자연입니다.